자, 쿠스코를 본 이후에 우리는요, 휴로로 갔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똑같죠? 휴로가 뭔지 그 뒤에, 아이고, 그 뒤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짜증나네. 휴로가 뭔지 또한번 다시 동격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책에. 자, 여기 잠깐 볼까? 이 지금 앞에 부분인데요. 우리가 들었죠? After. 이건 두 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접속사 뒤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의 주어와 그다음에 비동사 were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쿠스코를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문장이 가능해요. 그죠? 아니면 분사구문일 수도 있죠.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이면 왜 접속사가 남아있죠? 이거 뭐야? 우리가 분사 구문에도 의미를, 예를 들면 이게 비포가 돼버리면 망하잖아. 그지? 헷갈리지? 헷갈릴 수 있겠지? 이렇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분사 구문을 쓸 때도 접속사를 씁니다.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법이 다그 적용이 될수 있어요. 어쨌든 그 휴로라는 후이로라는 곳이군요. 후이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뭐가 있어? Where? 선행사 뭐? 이게 아닌데. The site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where이냐, which냐 구분 잘해야 한다 그랬어. 어떻게 구분한다? 이 site란 단어가 뒤에 어디 들어가냐지. We would be working.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At the site. 그 사이트에서. 라는, 뭐하고? 전치사와 뒤에 선행사가 같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뭘 씁니까? 관계, 부사, where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하게 될그 사이트로 우리는 갔습니다. 나의 심장은 비트, 막 쿵쾅쿵쾅쿵쾅 뛰었단 말이지. 자, 아주 그, 뭐야, 아름다운 surroundings는 주위 환경들을 말합니다. S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Surroundings. S가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들. 주위, 풍경들.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흥분했다. 무엇에 대해? 그 일입니다. 어떤 일? I would be doing. 내가 하고 있을. The work라는 명사가 들어갔는데,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지? 이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겠지? 뭐가 생략돼 있을까? 뒤에 문장 봐보세요. 뒤에 문장만 보면 됩니다. I would be doing the work겠지. 그럼 뭐가 생략되는 거야? 목적이 생략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 명사, 위치나 또는 대시 생략돼 있지. 내가 하게 될그 일에 대해 나는 흥분하였다. 자, 그다음 모든 스텝과 다른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 여기도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뒤에 had arrived란 것은 대과거제. 대과거. 훨씬 더 이전에 그 후이로에 도착을 했죠. earlier, 더 일찍. 그리고 welcomed us with warm heart. 아주 진심으로, 따뜻함으로 우리를 환영하였다. 그런 내용. 자, 다른 건뭐 없고. 다음날, the next morning. 다음날 우리는 뭐 했다? begin이란 단어. 이 뒤에는 사실은 working도 가능하고 또는 to begin도 to work도 가능합니다. work는 뒤에 동명사 to 분사 둘다 가능한 동사야. 이 begin이라는 단어가. 다음날 우리는 그 유적지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자, to arrive at the site. 이때 to arrive의 to가 중요하죠. 그 사이트에 자,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투 부정사 뭐야? 부사죠? 이거 바꿔 쓸수 있죠. 뭘로?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야. 자, in order to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유적지, 적으세요.
자, 그 유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만 했다? Had to. 뭘 해야만 했습니까? Walk up a mountain. 산을 올라갔어야 돼. 얼마 동안? 30분 동안. 이때 숫자 기간 앞에 동안. For. 나는 imagine, 상상하였다. 뭘 상상했나요?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알아요?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에 있는 걸 상상했다 뜻이죠. 이때 that은 접속사 관계대명사 볼까? 당연히 접속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또 컴마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컴마. 컴마 뒤에 ing. 분사구문 이제. 응? 자,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접속사. 그 다음에 뭐, 주어가 누구니? I지, I, 위에. 위. 미안합니다, 위.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의 동사가 뭐야? were니까, 동사랑 시작 같았으니까 making이 됐겠지. 그럼 뭐가 돼? made. 그죠? a pet, 나머지.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무비에 나와 있는 것을 상상하였고, 그 다음 또뭐 했어? 뭐 하면서? 그, 길을 내면서, 숲을 뛰쳐가면서, 오케이? 이런 걸 상상했던 뜻입니다. 이때는 아마 내가 들어가기는 뭐뭐 하면서란 말로, 뭐, why를 쓰면 되겠지. why. 자, 근데 어떤 길이냐?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evidence,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에 to find의 to도 역시 앞에 나와 있는 to arrive처럼 부사. 그것도 뭐 목적이겠지? 뭘로 바꿀 수 있다? in order to로 바꿀 수가 있다. 증거인데 무엇의 증거? 고대 잉카 문명의 어떤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숲을 뭐 가로질러서 길을 내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넘어가 됩니까? 그, 뭐, 유적, 고고학 유적지에서 우리는 풀아웃은 뭐야? 풀아웃은 잡아당기다죠. 뜯어낸 겁니다. 풀아웃은 그제? 확 뜯어낸 거야. 잡초들을 뜯어냈고, 또뭐 했다? cut down trees면 나무를 잘라냈다. 이때는 얘랑 풀아웃이랑 이 cut은 병렬이죠. 그제? 병렬. 그래서 과거형이란 얘기예요. 과거. 자, 그런데 이 trees 다음에가 뭐가 나와 있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trees가 선행사 쓰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뒤에 had grown이야. 잘라낸 건 과거지만 자랐던 것도 전이잖아. 그래서 대과가 들어가 있죠. 자라서 뭐가 된 겁니까? 그 유적지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to cover는 희한한데 어떻게 해석이 될까? 그러니까 자라서 그 결과 그 유적지를 덮었다는 뜻이니까 to 분사 뭐야? 결과 형법입니다. 자, 부사의 바로 결과 형법입니다. 그 결과 그 사이트를 덮었던 그 나무를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문법 구조 복잡합니다. 자, 그런 다음 뭐 하는 동안? While digging at the site. 그 땅을 파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몇 조각의 고대의 퍼트리 뭐야?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하였다. 역시 이것도 while이란 접속사 뒤에 굳이 따지면 뭐가 들어가 있었어? We were digging.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동안? 거기를 파내고 있는 동안이란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 아래 있는 것처럼 뭘로?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시제 같제. 그래서 얘랑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 같은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digging이 되는 겁니다. 분석하면 이해되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head archaeologist 한 것은 수석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페루비안 사람이면 discovered 발견해냈다. 뭐를 큰 포트리 피스니까 조각을 그는 말했다. 여기 핵심 이거죠. 뭐야? might have been. 우리가 might란 단어가 뭡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한쪽에다 씁시다. 요건 알고 갑시다. 뭐냐면 이거
must, can, could, may, might.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무슨 성형문자 맞으세요? 상형문자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등등.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캔의 과거가 쿠드가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 보고 있죠? 이런 것에 뭐가 붙었을 때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여버리면 바로 이렇게 붙이면 이게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니까 뭐야, 그것은 어떠한 pot 항아리의 부분이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는 말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that was used. 이때는 뭐야, be동사 플러스 used to는 뭐야, 뭐 별건가? 자, 우리가 이거 두 가지죠. 여기다 적을게요. be used to 뒤에 뭐가 들어갈 때, 명사,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뭇뭇에 익숙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시피 뭐가 들어갔어요? 저장하다 하다라는 원형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뭘까? 원형이 들어가 있는 이 경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사용되어졌답니다. 진짜 수동태야, 진짜. 비동사 플러스 pp.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알았어요? 그럼 완전 다르죠? 이거랑 이거랑은, 예? 잘 알아두세요. 요거랑, 요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팟이 어떤 팟이야? 빈을, 말 그대로 콩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을 어떤 항아리의 한쪽 부분이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arly afternoon이니까 이른 오후까지. 자, 또 요것도 나오네. 콤마 보여요? 그 뒤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주어, 동사, 문장이죠. 앞에 이건 뭐야? 이제 증하다? 분사구문이겠지, 당연히. 그죠? 자, 이 분사구문도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이것 말하고 다 안 할 거야. 접속사. 주어는 없으니까 뒤에 문장에 I. 동사는 worked를 쓰셔도 되고, 뒤에 문장과 일치한 데 쓰면, 아니면은 was working을 쓰셔도 되겠죠? In the heat and thin air. 우리가 희박한 공기와 더위에서 일을 한다. 나는 지쳤다.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갈까? 접속사. 모를까? 일을 했기 때문에가 되겠지.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since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뭐뭐 때문에. 요걸 찾아내는 것도 말에 나와 있긴 해요. 이렇게 쓴다는 건 해석이 안 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자, 뒤에가, 아이고, 미안, 아직 하나 남았구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좀 잠깐 쉴게요. After days of hard work니까 뭐 이후에? 힘든 일에 며칠을 지난 후에. 그러나, 나는 뭐 했다? 기뻤죠. 왜? I had been part of such a worthy project. 내가 뭐 했다라는 거. 그러한 such 기억나지 않을까? such 다음에 형용사 그제? 들어가는 거 such 다음에 관사, 형용사, 명사 so나 quite는 뒤에 형용사, 관사, 명사입니다. 이걸 굳이 바꾼다면 so로 바꾼다면 so 뭐, worthy a project
이렇게 쓰여야 되겠죠. so로 바꾼다면 search일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지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볼거 앞에 나왔던 뭐야 내가 기뻤던 건 과거고 그 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역할했던 건 대과거죠. 그래서 head plus pp가 들어간 겁니다. 알겠나? 자,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이 일을 했었다는 사실에 나는 기뻤다. 무엇으로서 이때에 예스는 뭘까? 아래 보면 나와 있어요. 자, preserve가 뭐야? preserve 아까 내가 보존하지. 그 remain이 뭐야? remains. 명사로 remains. 그죠.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말합니다. 유물들. 유물들. 고대 잉카 문명의 유물들을 preserve 뭐 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보존하는 것으로서, 뭐뭐로서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가 왜냐면, preserving이 뭐냐? ing가 동명사죠. 동명사는 뭐의 한 종류입니까? 명사의 한 종류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야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칠레 우리나라의 축구 관계로 빨리 끝내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본문사. 자, besides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beside는 옆에인데 besides는 자,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두세요. 이거 이거 접속사 뭐 들어가냐를 보는 것도 나와요. 에? 게다가 그럼 같은 뜻을 쓰는 게 뭐뭐에 추가라는 말로 뭐야? 그렇지. 우리가 in addition to를 쓰면 같은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다가 우리의 그 뭐야 고고학 일에다가 더해 우리는 뭐했다?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once week 한 일주일에 한번 방문했고 우리는 뭐하고 뭐했다? 가르치고 놀아줬다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는 뭐했다? read는 읽단데 read2는요 읽어주답니다. 오케이? read the book 하면 책을 읽는 거고 read2는 누구에게 읽어주다는 좀 달라요. 아이들에게 뭐로부터? 책으로부터 읽어주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자, although의 뜻은 비록 뭐일지라도 그들은 have much 많이 갖고 있진 않다. 이때는 뭘 갖고 있지 않을까? 많은. 왜 much를 썼을까? 응? 이때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뭐 의미일까? 그러겠지. 왜? 우리가 셀 수 없는 much를 썼다는 건 책이겠어, 설마? 아니겠지. 이때는 정말 뭐 가진 거. 우리가 뭐 부를 말하겠지, 부. 뭐 웰트랄까 이런 것을 말하겠죠. 부는 셀 수가 없으니까 비록 그들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았지만 많이 갖고 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땡크풀 감사했다. 무엇에 대해요? 요거 알아야겠지. 이때 무엇은 뭘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거지. 영어 해석이 것으로 되는 무엇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들 헷갈리는 게 왜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뭐가 올 수 있나요? 전치사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어요. 이상하네요. 관계대명사 내가 다른 건 알겠는데 왔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보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was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the thing 또는 the things that으로 바꾼 같은 뜻이에요. 앞에다 뭘 붙여서 for the things that 그 다음 뒤에 문장 they had 그러면 대말 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때 쓰이는 관계대명사 was이 들어가는 거 혹시 이걸 뭐 위치를 쓴다거나 다른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자 감사했다. 또 그것은 이때 말한 that은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그들이 감사했다는 이 점을
은 나를 깊이, 이때 move란 말은 움직이다는 말은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시켰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됐나요? 다음. Near the end of our visit. 우리의 방문에 거의 끝날 때쯤에. 자, 요거 재밌네. 여기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겠네. 아이고. 자, 보시면 뒤에가 컴마가 나와 있고, 주어랑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having completed도 뭐야? 분사야, 분사. 분사구문이야. 근데 이상하죠? 왜? 우리가 앞에 문, 뒤에 문장의 동사랑 지금 시제 같아요, 안 같아요? 시제가 다르죠? 그럼 뭘 쓴다 그랬어요? having pp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having pp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원봉사 일을 끝마친 게 더 과거였지. 그제? 이게 일종의 따지면은 대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1번 일어난 일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트레인을 타고 가는 게 두 번째겠죠. 그래서 시제가 틀려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썼으니까 having pp를 쓴 거야. 이것도 중요한 문법이에요. 이거 뭔 짓이냐 봤죠. 이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일을 끝마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차로 이동을 했다. 어디로? Nearby ruins, 그러니까 근처에 ruin은 뭐야? 폐허, 폐허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유적이지만 사실은 부서진 그 흔적들이니까 무엇에? 마추픽추의 그 유적으로 갔습니다. 고대의 스카이 시티는 하늘에 있는 그 도시는 우리를 무엇으로? 그랜드 뷰라는 것은 장관이 장관. 무엇의 장관? 우룸바바 밸리의 그 장관으로 우리를 환영하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요거에, 이거 중요합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형태였다는 거 바꾸는 거에. 요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또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보다시 뭡니까? 간접 의문이죠? 어떻게 그 잉카가, 자, could have built, 지울 수 있었을까? 그러한 큰 도시를, 이란 뜻이 되겠죠? 어디 위에다가? 높은, 그렇지, 산 위에다가.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mazed, 뭡니까? 놀람을 받았죠? 우리는 무엇에 가요? 이것도 핑크한 조심하고 있어요. 놀람 받은 이유가 바로 outstanding이란 말은 뭐, 뛰어난, 밖으로 확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building skills에 우리는 놀람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위치는 선행사를 뭘로 취할까요? 위치는 선행사를 뭘로 취할까요? 그렇지, 앞에 있는 그 뭐죠? 잉카 문명을 말합니다. 기술이 아니고 바로 이 잉카 문명을 말해요. 이렇게 했지? 해석상. 왜냐면 그 문명이, 자, prosper란 말은 번영하다는 뜻이니까 번영했다. 15세기도 더 오래 저 전에 그 번성했었던 그 잉카 문명의 스킬을 에 대해 우리는 깜짝 놀랐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 이해됐죠? 참고로 이 위치 자리에 됐을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컴마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되면서 아무리 위치랑 대시 같은 용, 그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탭 못 쓰는 경우 두 가지 뭐야? 컴마 뒤에 못 쓰고, 전치사 뒤에 못 쓰고, 기억난가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뭐 이후에 나의 잊을 수 없는 페루에서의 날들 이후에 나는 리턴즈 투 돌아왔다. 어디로? 나의 데일리 라이프니까 평상 생활로, 일상 생활로. 더 해피 모먼트, 그 행복한 순간들. 이게 선행사 되겠죠? 자, 내가 스펜트 썼다. 뭐를 썼어? 그 시간을 거기에 썼던 뜻이 되겠죠?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that. 이게 생략돼 있죠. 자,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땐 얘가 주어, 그리고 went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되면서 절이니까 내가 거기 썼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은 고우바에는 지나갔다야. 너무 빨리 지나갔었다. 여기 이게 나오겠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합시다. wish라는 단어는 소망하다는 거, 이건 가정이야. 가정. 가정. 가정법입니다. 내가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나 없었나? 있을 수 없었지. 근데 있을 수 있었더라면이라고 그것부터 이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정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를. 그래서 뭘 썼습니까? 조동사 과거를 쓴게 아니고 그 과거 뒤에 have 플러스 pp 붙인 거야. 요것이 핵심이 여기에서는. 알겠나? 대과거래, 대과거. 더 전에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 끝이야 이게? 자, 마지막. 자, participation in Inca project. 주어는 이거지? 그러니까 동사가 뭐래? 단수제. 참여라는 주어. Inca project 참여라는 것은 뭐였다? blessing. 아주 축복이었다, 나에게는.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 분사공이지? 주어 뭐야? 여기 주어잖아, participation. 그럼 이 문장 논리는 접속사, 그 주어는 it가 됐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allowed. 같은 과거니까. me to 뭐뭐뭐. 자, 그러니까 그것의 참여는 나에게는 축복이었고, 그것은 허락했다. 나로 하여금 뭐 하도록? to learn. 배우도록. 뭐를? 중요성. volunteering. 무엇의 중요성?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그럼 이때는 뭘까? 들어갈 수 있는 뭐, 그, 관계되면, 아, 저기, 뭐야, 접속사는? 그건 축복이었고, 그리고 하면 되겠죠? 여기 생략돼 있겠지? 아마도. 나로 하여금, volunteering의 중요성을 배우게 허락하였고, 나는 received, 받았다. 자, 중요한 거, if 안은 뭡니까? 비교급. 비교급 앞에 far. 뭐뭐 있어? 멋지. 멋지, still, far, a lot. 같은 뜻이 전부 다. 뜻은 뭐야? 훨씬. 비교과 강조할 때 쓰는 거잖아. 뒤에 있는 비교과 강조. 나는 받았다. 훨씬 더 많은 거. 무엇보다? 내가 gave from the experience. 준 것보다. 그 경험으로부터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았다는 뜻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밑에 요거에 사용된다. 요거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더 없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 내용이네. 일단 내가 이거는